가톨릭 평화 방송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 평화 이슈예요. 신부님이 직접 DJ가 돼서 청취자와 소통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아직 출연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무려 34년이나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CPBC FM의 대표 프로그램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입니다. 개국과 동시에 시작해서 올해로 34년째예요. 1대 DJ 강기석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을 비롯해서 21대 DJ인 여디 김여옥 프란치스코 신부님에 이르기까지 21명의 신부님이 함께한 최장수 프로그램인데요. 그런데 이번 가을 개편에 22대 DJ가 새로 취임한다고 해서 평화이슈에서 모셔왔지롱. 네, 그 22대 신신우신 DJ는 바로 이영준 모이세 신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호시탐탐 라디오 DJ를 노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아니에요? 사실이죠. 네, 저는 호시탐세예요. 아, 탐관오리 같은데요? 탐관거리라고, 탐관거이라고 해주세요. 탐관거이신데요? 네. 행복을 여는 아침 DJ를 노리다가 맞습니다. 여의치 않자 이제 신신우신으로 전향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것도 사실일까요? 정말입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인데요. 아침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근데 왜 신신우신으로 가시게 됐을까요? 전 노리지 않았습니다. 저 여디한테 약속을 한 게 있었거든요. 전 이 자리를 절대 노리지 않겠다 했는데 주셨습니다. 그럼 받으신 건가요? 뭔가요? 죄송합니다. 자, 신신우신에 대한 애정이 가득해 보이는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신신우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가 깜짝 테스트를 준비했지롱. 와우! 자, 신부님 준비되셨나요? 렛츠고! 네, 그러면 뭐 공약 같은 거 안 겁니까? 그래요, 얘기. 그러면은 5명 이상 못 맞추면 신신우신 하트하기. 아니, 아까 3명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몇 명 아시잖아요. 이런 이상하다.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자, 그러면 몇 문제를 맞추시느냐에 따라서 신신우신을 계속 하시게 될지 아니면 못 하시게 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작도 안 했는데 하차하나요? 준비하시고 네. 시작! 패스! 신동호 신부님. 김동호. 박동호 신부님. 패스! 여디. 아, 조규만 주교님. 땡! 패스! 나승구 신부님. 아,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저기 그 꿈카. 아, 꿈카 신부님. 그, 아, 패스. 저희 동기 신부님입니다. 네, 이름이요? 김윤상 신부님. 잘 알죠? 누구시죠? 2시도 하셨었는데. 어, 맞아요. 그렇죠? 병화, 병화. 아, 긴머리 신부님, 꽁지머리. 네. 모르겠습니다. 끝났어. 5명 못 맞추신 것 같은데요? 맞춘 것 같은데요? 5명은 했을까요? 왜, 확실한데? 자, 박동호 신부님, 박동호 신부님. 김여옥 신부님, 예. 김윤상 신부님, 나승우 신부님, 신부님 박미리 신부님. 딱 5명 맞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시작과 동시에 하차를 보였네요. 테스트 결과 아직 신신유신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무르익지도 않았다. 절반이나 익었는데요? 5명밖에 못 맞췄다. 점 다시 한번 억울하다. 알려드리면서 예예. 앞으로 검은 무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신신유신만을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벌써 끝나나요? 네, 맞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아, 사실은 되게 기다렸던 자리이기도 하고 그런 자리에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를 하느님께서 도구로 쓰신다면 신신우신을 통해서 쓰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제 도구가 뭉개지고 망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영진 모이세 신부님의 신신우신 DJ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신신우신 아자아자. 안녕. 안녕.